지금은 새벽 5시 45분. 우리 5시 35분쯤에 집에서 나왔고 38분. 지금 한라산을 향해 성판악 주차장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때 못 봐서 과연 오늘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니까 해가 막 뜨고 있는데 하늘 색깔이 굉장히 예쁘다. 오늘 구름 없이 아주 깨끗한 백록담이 보이고 있습니다. 날씨 요정과 함께하는 한라산입니다. 성판악입니다. 이제 한라산 등반을 시작하려고 하고 일단 오늘 날씨 되게 좋아서 백록담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일단 시작합니다. 진짜 저거 다색이 좋아. 어? 진짜 커. 그치, 저게 딱 밟으면서 시작하잖아, 그치? 게이트. 원래 저기에 매점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김밥에 우동을 먹었잖아 우리가. 언제 사라졌어? 그러니까 아 너무 황당하네. 사라졌네. 너무 힘들 딱 것 같아. 딱 먹고 가려고 했는데 큰일 났다.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네 저요. QR코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약했어요 미리. 그 아래 매점 언제 없어졌어요?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굶고 왔는데 그것만 믿고 굶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지호야 이거 가져가. 박상현님 네.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얼린다. 네. 4년 만인가요? 아니 그럼 아 4년 만이요. 4년 만입니다. 오늘 꼭 백록담 볼 수 있기를. 화이팅. 벌써부터 힘들어. 여보 What? 네 4년 만에 왔습니다. 오늘 꼭 백록담을 볼 수 있기를. 어떻게 한라산 4년 만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아 나 자신 없어 사실. 자신 없어. 애들이 제일 잘 가지 뭐. 레드불 먹고 힘냅시다. 제발 뛰고 있잖아. 외국인들도 많다. 시작!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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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근한 지 5분. 벌써 힘드네요. 벌써 힘들어? 그때는 우리가 4년 전에는 비가 와가지고 비가 맞으면서 올라가고 비 맞으면서 끝까지 내려왔잖아. 아니 처음엔 비 안 왔어. 아까 거의 중간 거의 뭐 맞아 되게 초반부터 맞았지. 그래서 막 미끄러우니까 이런 바닥이 돌도 많고 그래가지고 막 발이 힘주고 와가지고 더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 바닥에 웅덩이가 많았고 그리고 지호가 어렸잖아. 긴장했지. 이런 거 막 바보면 미끄럽잖아 그리고. 그치. 너무 예쁘다 한라산. 오늘 날씨가 좋네. 아 한라산 너무 예쁘네. 가자. 가자. 첫 번째 800m. 해발 800m 그렇지? 그렇지? 800 아바타 또 모아줄게. 800 오케이. 난데 모자를 쓸까봐 해발 800m 갑니다. 아자자자자자 가자. 남편은 어서 신기한 나무를 주워가지고 도사처럼 산신령처럼 저러고 다니네. 안 힘들어? 아직은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아들 특허 엄마 아니겠어? 하나 둘 셋. 효야 어때 지금까지? 아직 반도 반? 반이 뭐야? 한참 남았지? 이제 시작이지? 아니 수미. 아 수미? 벌써 반이나? 고! 하나 둘 셋. 아 귀여워. 저희는 지금 4년 전과 똑같은 포즈로 사진 찍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0m 갑니다. 속밭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좀 수월하다. 그리고 예전에 4년 전에는 그때 비를 이미 여기 왔을 때 홀딱 다졌고 비를 홀딱 다 맞고 와가지고 너무 미끄럽고 그리고 지호도 6살밖에 안 되니까 더 좀 긴장이 되고 그래서 더 힘들었지 않았나. 아무래도 이번에 좀 훨씬 수월할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식도 공격 팍! 아 시원해. 식도 공격 빡! 어떻습니까? 뭐가? 괜찮나요? 안 힘들어요? 원석 씨 어떠세요? 안 힘들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게 올라갈 때는 계단이 진짜 너무 힘들어. 근데 내려올 땐 계단이 감사하지. 원석이가 나는 비법 있어. 뭔데? 아니 아직은 아니야.
1100m에 왔습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금방 가겠네. 500m? 가자. 훨씬 멀었네. 한라산에 오면 쉬운 코스, 보통 코스, 어려움 코스가 있는데 지금 저희는 어려운 그 빨간 줄 코스에 초입에 들어왔고요. 숨소리가 좀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 근데 아직은 괜찮지 않아? 엄마 아직 괜찮은데? 경사가 있는 계단이랑 돌이 많아가지고 확실히 숨이 차다. 히히. 2.2km 남았어. 오, 그거밖에 안 남았어? 아니야, 2.3km. 아니야, 1.2km만 더 가면 되네. 어, 고! 괜찮아. 너 왜 못 뛰어? 힘들어? 원서가 1200 있대. 빨리 가자. 1200 있다. 가자. 그러니까 엄마 1200 좀 있대. 아우 힘들어. 1300 있어. 1300이야? 1200이 없었다. 여기 그냥 양쪽으로 저지. 이렇게 이래 해발 1300 자유시간 먹습니다. 아, 얼음물 힘들다. 얼음물 참아. 해발 1300. 아니야 아니야 너무 맥혀나. 많이 먹지 마. 엄마 보고 있어. 아니 너무 맥혀나. 어 봐. 어. 짐승 소리 아니야? 우와. 진달래 대피소 20분 남아 있습니다. 좀 지금 힘든 게 절정 정도 온 것 같고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빨 1400m 지금 오면서 너무 숨차고 힘들었고 근데 우리 앞으로 끝이 없는 계단이 있어요. 어쩌면 좋아. 보여? 근데 계단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다 너무 지쳐가지고 여기 다 얼음들 지쳤는데 지우가 빡 뛰어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 200m 남았습니다. 갑시다. 어? 어. 지우가 커서 속도가 빠르니까. 아 그래서 그런가? 페이스도 맞추고 먹었어가지고. 그래서 힘든 거 같아? 아 단축된다고? 근데 자기 4년 전보다 잘 가. 오 진달래 대피소다! 야 보인다 앞에! 지붕 보인다! 야, 보인다 지붕 보인다! 아! 아 왔다! 드디어 진달래 대피소가 보입니다. 으악! 없어 없어! 길은 완전 생각보다 빨리 왔다. 애들이 빨리 가니까 빨리 오게 되네. 와. 우리 근데 오늘 되게 안 쉬면서 왔어. 오. 와. 1차 방문은 진달래 대피소에 왔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진달래밭 대피소에서 백록담을 향해 가겠습니다. 근데 되게 쨍쨍했는데 갑자기 좀 이렇게 먹구름이 좀 끼고 있어가지고 불안해요. 그래서 좀 부지런히 가보려고 합니다. 백록담을 향해 출발. 정상 가는 길 갑니다. 근데 여보 나 이번에 만약에 또 가잖아. 그럼 다음에 또 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벌써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응원을 받으며 다시 힘을 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백록담 엄청 깨끗하게 잘 보인다고 하네요. 보자 지금 여기 해발 몇 미터죠? 여기 봐 여기 봐 해발 1600.
여기 봐. 하나, 둘, 셋. 한번. 나랑 똑같은 포즈로 눈 다 감아야 돼. 옛날에 왔구나. 네. 또 내려가면 돼? 있어야 돼? 가자, 화이팅! 화이팅. 아이고. 엄마 찍어줘? 미끄러워, 조심. 안 들려! 해발 1700에 왔는데 아빠는 오지 않고 사진을 찍을 수 없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왜 사진? 이거 맞아, 이 포즈 맞아. 확실해? 응. 아, 빨리 가고 싶은 아들과 오지 않는 아빠. 근데 저기 안개에 휩싸였다, 백록담. 과연 발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오, 저 구름이 거쳐야 될 텐데? 해발 1800m입니다. 이제 거의 구름 속에 들어온 듯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주변에. 계속 올라갑니다. 진짜 다리를 쥐어 짜내는 느낌으로. 와, 다리가 너무 무겁고 막 엉덩이는 다 터질 것 같은데 갑니다. 아직까지 정상이. 아, 얼마나 더 가야 돼. 4년 전에 지호 6살 때 왔을 때는 이 구간이 되게 무서웠던 것 같은데 여기가 싹 뭔가 계단으로 바뀐 건가? 아니면 아직 그 무서운 구간을 아직 안 들어온 건가? 됐어? 야, 위험해. 아빠였으면 좋겠다. 봐봐. 어? 와, 지금 딱 봤네. 가자. 진짜 미쳤다. 돌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 시원하다. 해가 나왔습니다. 백록담이 바로 눈앞에 있고 다리는 진짜 천근만근 죽을 것 같고 남편은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아들은 지가 맨 먼저 가겠다고 뛰어갔고 그냥 갑니다. 와, 미쳐. 와, 발. 제가 가기에 너무 힘들어서 카메라를 박지호 리포터, 박지호 기자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지호야! Nope. 아이, 새끼. 안 찍는다고 도망갔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드디어 왔다. 와. 와. 왔다. 도착했다. 주엘라. 와. 엄마! 엄마, 이리 와! 와! 아들! 와! 아들 어딨어? 와! 조야! 조야, 봐봐! 어때? 좋아! 좋아? 나도 뭐 먹고 싶어! 안 힘들어? 기다려! 조, 일로 와! 여기 봐! 랄랄랄라! 여기, 여기! 자, 소감 한 말씀? 소감 한 말씀? 없어? 안 힘들었어? 와, 너무 힘들다 진짜. 너무 깨끗하다. 와, 다행이다. 잘 보인다. 구름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 괜찮아, 이러다 또 거칠 거야. 이제 제주도 당분간 안 와도 돼. 너무 뿌듯하고 신기하고 좋다. 너무 시원합니다. 시원해.
지각생 남편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생각보다 빨리 왔어. 더 늦게 올 줄 알았는데 손이 없어 찍느라고. 아, 빨리 봐 백록담 잘 보여. 너무 흥분하면서 백록담을 보고 이제 올라오길 잘했다고 하고 지우도 너무 올라오길 잘한 것 같고 백록담 봐서 너무 좋았다고 하고 그래서 진짜 뿌듯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딱 백록담을 딱 본 순간 아 해냈다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이제 저희는 당분간 절대 당분간 제주도 안 와도 된다. 그리고 한라산은 다시 오지 않겠다. 너무 힘들다. 하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려가는 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무릎이 너무 아프고 지금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다리에 후들후들합니다. 하산에서 고기 먹으러 갈 거예요. 고깃집 예약했습니다. 또 돌밭. 와 진짜 돌밭 너무 힘들다. 아이고야 발목도 시큰거리고 허리도 아프고 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오휴 조심히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끝까지. 지호야 너 여기 6살 때 어떻게 내려갔니? 응? 으악 으악 차차차 지호 사족보행한 거야? 와 가자자 가자자자 머리 참나. 이 한라산에 내려가는 길은 아무리 걸어도 걸어도 끝이 없습니다. 아 진짜 미쳤다. 얼마나 걸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더 걸어야 되는 거야. 거의 다 온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도 끝이 없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다. 미쳤다. 진짜 완전 미쳤습니다. 와 진짜 한라산 절대 다시 안 와. 진짜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아들하고 남편은 먼저 갔는데 같이 오던 일행도 제가 먼저 오고 정말 끝도 없이 정처 없이 걷다가 보는데 저기 뭔가 알록달록 뭐가 보여. 드디어 다 왔나 봐요 저. 와 진짜 와 진짜 나는 절대 다시 안 와. 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저희가 6시 반쯤에 출발한 것 같거든요. 근데 한 9시간 걸린 것 같아요. 왕복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왕복 9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저 다 왔어요. 오마이갓 보이시나요? 와 미쳤다. 갔지? 와씨.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아, 지호야, 안 힘들어? 한라산 정상에 올라가면 인증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모바일로 받을 수도 있고, 그냥 종이로 뽑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뽑으려고요. 4년 전에도 뽑았었고. 이번에 또 뽑아야지. 와 진짜 미쳐버리겠다. 손도 씻고 싶고 물도 먹고 싶지만 일단 앉자. 아 엄마 거 지우 거는 니까 와 지우 딱 들고 엄마 보여줘.
와, 두 번째 한라산. 한라산 백록담까지 갔다 오면은 요 인증서라는 걸 주는데 정상에서 사진을 찍고 그 사진으로 모바일 인증서를 신청을 한 다음에 그리고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장당 1,000원 내고 저희는 출력했어요. 아이고 힘들다잉. 아이고 죽겠다. 죽겠다 죽겠어. 오. 고기는 추가하면은 똑같이 그 인 요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 여기 인터넷에 있는 요금 나오는 거죠? 네네. 추가 뭐 1인분씩 추가 가능하고. 아 네네. 와. 와. 여기는 안 덥죠? 네, 안 더워요. 이게 애들 이번에 너네는 어른 되고 좋아. 엄마는 이번에 마지막일 것 같다. 약간 여자친구랑 오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백록담 본 기념장. 너네 둘이 와 그냥. 헤어지고 싶습니다. 아까 통과 뺏길 하니까 멋있더라. 친구들 지금 와서 있네. 내년에 피지컬이 너무 좋더라. 그래야 되는데. 먹어봅시다. 이거 다 먹어. 어? 응, 알았어, 알았어. 일단 소금만 찍어 먹어볼래. 맛있다? 어? 근데 라디오 하다 병목 따고